이야. 역시 이사한 날은 짜장면의 탕수육이지. 특히 그 이집 짜장면이랑 탕수육이 이 동네에선 최고야. 에이, 짜장면 탕수육이 다 거기서 거기죠 뭐. 뭐? 거기서 거기? 이 탕수육의 바삭함은 흡사 그 결고운 파이 조각을 씹는 것 같지.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프랑스를 느낀다는 건 아무 탕수육에서나 가능한 게 아니야. 또한 이 짜장면의 쫄깃한 수타면은 감자, 춘장, 양파와 함께 완벽한 사사이 시스템으로 쉴 새 없이 혀를 공략하지. 이것은 흡사 짜장면계의 그 혁명부라고 할 수 있어. 오빠, 갑자기 말투가 왜 그래요? 그리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먹어보란 얘기야. 먹자.